자, 일단은 다들 보셨겠지만은 확정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야 됐는데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나와버렸고, 자, 카트라이더 홈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소식에 빨간 색깔 해가지고 굉장히 눈에 띄게 일단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니트로 스튜디오 조지은입니다. 먼저 카트라이더 전국 서비스 종료에 대한 외부 기사로 많은 분들께 걱정과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기쁜 소식이 아닌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대한 빠르게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대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윤 드림이라고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카트라이더 팀에서는 이거예요, 결론은. 카트라이더 할 거면 드리프트 해라. 이건 것 같습니다. 예. 강제로 약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그렇네요, 아무튼.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럼 김태칸은 어떡하냐? 김태칸은 뭐할 거냐? 태칸님 드리프트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일단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중국 카트라이더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중국 카트라이더 홈페이지에서 잠깐만요. 자, 오늘 지금 좀 전에 공지가 떴어요. 국가 서버 장기 운영에 대한 플레이어 공지가 떴습니다. 공지사항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좀 전에 떴어요. 국가 서버 장기 운영에 대한 플레이어 공지. 친이하는 라이더 최근 런닝 카트의 다른 운영 지역이 운영 중단 소식을 전한 가운데 드라이버들도 전국 서버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운전자에게 알리고 싶다. 전국 서비스는 계속 운영되며 후속 업데이트는 중단되지 않는다.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운영팀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업데이트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늘 성원과 격려에 감사한다. 프로스페리티 힐 엔진의 포효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한국 카트라이더 서버 종료 공지가 뜨면서 좀 전에 중국 카트라이더는 서버 종료 안 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이거 안 한다는 거거든, 이거는. 맞지? 이거는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중국 카트라이더 하겠습니다. 근데 중카트 지금 너무 망해가지고. 아씨. 그래서 일단, 한번 뭐, 일단은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해보지 않고 또 지금 설레발이 너무 치냐. 이걸 수도 있어. 사람이 몰라, 진짜. 아니, 드리프트가 존나 재밌을 수도 있어, 얘들아. 맞잖아! 어?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일단 방송인이니까 이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이제 한 유저로서, 일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일단 나오면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카트는 여러분들 지금 이거 공지 좀 전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이 공지 지금 공식적으로 뜬 거거든요, 좀 전에. 이게 번역을 해서 좀 이상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또 중국 카트라이더 하면 진짜 누굽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짜 이거 중국 카트라이더 하면 누굽니까? 이게 김태칸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진짜 100% 그냥 팩트예요. 저 때문에 중국 카트 한 사람들도 많고, 제가 인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중국 카트입니다. 또 중국 카트라이더의 제가 현질도 지금까지 한거 제가 대충 앞전에 계산했을 때, 거짓말 없이 4천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예. 제가 중국 카트에 이제 캐시 지른 게 이래저래 다 합쳐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질렀더라. 4천만 원. 또 계정도 아직 있어요, 여러분들, 제 계정.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중국 카트 계정이 있고 아직 하기 때문에 중국 카트라이더로.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카트라이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카트라이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유튜브에 그러면은, 아니, 내 유튜브 구독자 수가 26만 명인데 26만 명이 전부 다 씨발에 카트라이더 좋아해서 다 구독한 사람들이잖아. 아, 그러면은 당연히 카트라이더 또 보여줘야지. 그러면은 내가 찾아서 있는 곳에서 찾아가지고 내가 그걸 보여주는 게 당연히 유튜브고 BJ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 카트라이더를 같이 하면서 드리프트도 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